같습니다. 오늘 진짜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11번째로 우주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 시간이 이스타아시아 출범 1시간 전 4시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전 국민과 같이 기쁘게 생각해야 될 날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30일이 역사적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제가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 인도의 최고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오늘 탄핵한 날입니다. 탄핵한 지 1948년 1월 30일 탄핵했고, 그리고 방금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인도의 시성이라는 타월입니다. 세계 역사에 많은 시인들이 왔다 갔어도 시성이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인도의 타고르 한 분입니다. 그분이 1913년,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 오늘, 100년 전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아시아에 지금 유세인으로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시에 있다가 오늘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와 있듯이, 동방의 등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낭송가한테 들으면서, 우리 참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모임을 갖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동아시아 센터를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5천 년간 세계 전략을 구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방되신 60년쯤 지나서 세계 전략을 구사하고 아까 우리 소장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돼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좀 수전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전쟁과 평화의 시대는 냉전 이데올로기 풍겨한 뒤에 막을 내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빠른 전개는 세계를 우한 경쟁 체제로 독립시키면서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새로운 국가 간 경쟁 협력 체제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국가별 중요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민족과 국가의 유산과 자표를 다시금 성찰하고 우리의 편을 결정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침략과 동족상전이라는 민족적 고통 속에서도 서양 사회가 200여 년간 노력하여 이룩하여 온 전 근대에서 근대화로의 문명적 대전환을 한 세대에 극복한 선진 도약 국가입니다. 이러한 압축적 성장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한 정신 문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세계 중심 국가로 거듭나려는 우리의 지표를 밝혀주고 있으며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는 민족의 우수성은 반만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 유산이 그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 병자수호정 이후 조국 각국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빈곤한 생활과 식민지강제 그리고 분단된 조국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냉전시대의 외압과 소모적인 이념적 대립은 오늘날까지 분단이라는 뼈아픈 민족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고 있으며 1천만 이상 가족의 상처를 한반도 전역에 각인시켜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냉전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도 숭불 선열들이 민족정의의 수립과 통일된 조국이라는 유지를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을 앞둔 지금 민족 통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족 자족의 과제이며 우리 시대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통일이 한 번도 주변 강대국들이 외세에 휘말리지 않고 민족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민족 자족의 길이며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공헌함과 동시에 지구촌 시대의 세계 중심 국가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기립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들이 지혜와 역량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그동안 일제 침략과 남북 분단의 시기를
인적의 실효 임기인과 동시에 인적 대단령주로 규정하고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진정한 민족 번영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주체의 힘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민족통일이라는 선언의식 속에서 동아시아센터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21세기 민족 대통합 그리고 새로운 인류 문명의 창조적 역할을 하고자 다음의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이 인연과 정책을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남북 분단은 8천만 민족의 고통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정책은 가능성이나 필요성의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세력들에 의해 지리멸렬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은 필요성이나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당위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 스스로 필요성과 가능성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통일론을 배격하고 자주, 평화, 민주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통일 문제의 해결의 출발적으로 삼아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으로 연구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그동안 냉전 인도올리기 하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당면 과제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하며 오히려 통일을 거부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민족의 주체 세력으로서 통일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내 당격적 정권 안보적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루어낼 우리 동아시아 센터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러한 갈등들을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각층의 합리적 보수 세력과 지역 할부주의식, 파행적 정당 정치를 거부하며 책임있는 국가관과 뚜렷한 민족 통일관을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재동포으로 그리고 국내 여러 사회단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신지식 인류 문명 창조의 기회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정착과 함께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더욱 현실화시키며 풍부한 감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감성화의 시대입니다. 정보화된 21세기 지구촌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에 기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적 구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도덕적 문화 대국을 지향하며 21세기 새로운 인류문명 가치가 당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종문제, 종교문제, 남북문제, 지구환경문제, 비핵화문제 등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열람한 것처럼 동아시아 센터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이념적 부대와 21세기 새로운 인류문명이 창조에 공헌할 방법론 등을 세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 논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분야에 걸친 결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성을 다할 것이며 우리 뜻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재외동포들과 대동단결하여 민족 분위를 이루어내고 21세기 새로운 인류문명의 창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아시아센터 회장 윤창규 감사합니다.